성화교회 목사는 아들에게 목회직을 세습하기 위해 아들의 개척교회를 만든 다음 교회를 통합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목사의 교회는 신도가 없는 페이퍼 처치일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한산과 노량의 촬영지인 여수 진모지구 사후 활용에 관심이 높습니다. 오는 2026년 세계섬 박람회 주무대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순천 아파트의 한 관리소장 갑질 논란에 대해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과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강요로 작성된 각서를 기반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어촌이 민간기업과 신재생에너지를 공용화하자는 주민조례안이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풍력과 태양광 설비로 난개발만 가속화할 뿐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략기획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룰인 기여도 평가를 대선 기여도 평가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 선출직 공직자 등 출마 예정자들은 중앙당의 평가 기준과 반영 정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을 위문 방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 태어난 신생아 3명과 산모의 건강 여부를 확인한 뒤 유아반 수업 현장을 찾아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특별기여자들의 생활 현황과 향후 정착 지원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광양 율촌산단을 방문한 김 총리는 2차 전지 생산 현장을 점검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전국 네트워크에 이어서 응파교회 세습 관련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여수에서 가장 큰 교회인 은파교회의 세습 방법은 아들이 개척교회를 만든 다음 교회를 통합하는 수법을 쓴 건데요. 그런데 좀 더 취재해보니 이 아들 목사의 교회는 실제 신도조차 없는 페이퍼 처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습을 위해 개척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통합하는 변칙을 써 논란이 불거진 여수 은파교회. 그런데 아들이 목회를 한다는 개척교회가 사실상 페이퍼 처치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아들 목사가 여수 은파교회에 출석해 있거나 심지어 설교까지 한다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들 목사의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일 예배가 열린다는 일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불은 꺼졌고 보시는 것처럼 출입문은 잠겨 있습니다. 게다가 페이퍼 처치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헌금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파교회가 신도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여수 은파교회에 헌금을 하면 다시 여천 은파교회 재정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며 여천 은파교회의 계좌로 바로 보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는 헌금을 할 신도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꾸미려는 의도로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교회 신도는 주변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수 은파교회가 아니라 여천 은파교회 회원으로 등록이 됐다는 사람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여수 은파교회와 아들 목사의 교회인 여천 은파교회는 예장통합 교단 지부인 노회에 서로 무관한 교회로 등록돼 있고 아직 통합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이 광양지역 정치권과 항만공사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 상정에 실패하면서 박람회장 공공개발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수선언 실천위원회는 10년 채 방치되고 있는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이 해수부의 용역 이후 항만공사가 공공개발한다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나왔는데도 어제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서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여시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광양지역 서동용 국회의원의 계속된 반대와
광양 출신 사장 취임 이후 항만공사의 입장 변화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거라 지적하고 대선을 앞둔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사후 활용 논의가 올 하반기까지 표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박스오피스 1위인 영화 명량의 후속작 한산과 노량이 연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영화가 촬영된 여수에서는 명량 못지않은 기록적인 흥행을 기대하며 촬영장 사후 활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외 영화를 통틀어 1,700만 명의 최다 관객을 기록한 명량. 김하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첫 편으로 후속작인 한산과 노량은 코로나19로 미뤘던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후속작은 이미 재작년과 작년에 촬영을 마쳤고 여수 돌산 진모지구 영화 촬영장에서 대부분의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여수시와 영화사 측이 3년간 두 편의 영화와 한 편의 드라마를 찍기로 업무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입니다. 내년 2월 임대계약 종료를 앞두고 올해는 드라마 7년 전쟁이 촬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올 상반기 안에 용역을 의뢰해 촬영장 사후 활용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사후 활용 가능한 분수금리 이번 드라마가 10월 달에 끝나니까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번 향후 대책을 영역을 한번. 여수시는 다른 시군의 촬영장 사후 활용 실태와 남아있는 세트의 재활용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26년에 열릴 세계선 박람회의 주무대가 돌산 진모지구라는 점도 적극 고려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영화 한산과 노량의 흥행 여부는 사후 활용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전망입니다. 영화 명량의 후속작 개봉을 앞두고 여수시가 구상하는 진모지구 촬영장 사후 활용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 논란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직원들은 갑질 피해를 입은 뒤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경찰에 신고하라며 해당 사건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관리소장의 강요로 작성된 각서를 기반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관리소장 A씨의 돌은 없는 폭언으로 갑질 논란을 빚은 순천의 한 아파트 단지. 해당 폭언을 듣고 녹음한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은 곧바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자들이 경찰 신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고자들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만 조사할 뿐 갑질 신고는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어디다가 할 거냐고. 돈도 없지. 뭐 노무사를 살 겁니까? 변호사를 살 겁니까? 저희가. 노동부의 사건 조사 과정이 상사의 갑질과 강요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해당 아파트 단지를 퇴사한 경비원은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진정을 넣어봤지만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 A씨가 당시 근무했던 경비원들에게 해당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서 썼습니다. 저도 그때 두 번이나. 지들이 초안 잡아놓고 우리가 적지만 적고 사인만 한 거예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경비원은 노동부가 강요된 각서를 믿고 부실하게 조사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니 얘가 그 진술서에서 인정을 못하고 온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현장 확인은 해도 안 나요? 직장 내 부조리와 갑질 사례가 잇따르면서 노동법까지 개정됐지만 정작 현실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1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원 전부 공공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의 2020년 운영 비용은 11억 2천여만 원, 수익은 5,100만 원으로 10억 7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고흥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다며 올해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 3억 1천만 원의 운영 예산을 편성해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는 등 적자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거쳤지만 바람이 강한 쌀쌀한 날씨였는데요. 내일 전남동부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상세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영하 5에서 3도, 순천이 영하 6에서 3도, 광양은 영하 5에서 4도, 고흥은 영하 6에서 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5에서 영하 2도, 목포는 영하 3에서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3m,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춥겠고요. 다음 주에는 특별한 눈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농어촌이 풍력과 태양광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수익은 민간 기업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공영화하자는 첫 주민조례 발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수목이 베어나간 산비탈. 논과 밭, 바닷가에도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가 우후 죽순처럼 들어서고 농지 투기 바람까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정작 생산된 전기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난개발 피해는 주민들 몫이고 개발 이익은 대기업과 몇몇 개인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주민 갈등이죠.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이 되지 못하고 기업 이익을 중심에 두다 보니까 이익은 결국 밖으로 빠져나가고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민간 기업 위주였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공영화해 해당 지역과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주민 참여도 보장하자는 겁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전남에서 신재생에너지 공영화를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추진하는 것은 정부나 현재 전남도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전남도의 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주민조례 발안 제도의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개발의 그늘에는 환경 파괴와 농어촌 공동체 붕괴라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 공영화가 해법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대안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남도테크닉스 10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시산마을 주민 일동 100만 원, 순천시 중앙동 12통 선미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 일동 67만 8천 원, 남산동 우리맛김치 5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양지회관 문창희 2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여수시 협의회 20만 원, 여수시 새마을 부녀회 20만 원, 여수시 여서동 부영 7차 통장단 21, 23, 24 통장 이정래 외 2명 15만 원, 여수시 남면 월전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꼴통호프 방해자 10만 원, 여수 경호초등학교 6학년과 도덕선생님 84,420원, 여수시 여서동 경남 1단지 김정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지난해 10월에 문을 연 순천만 자벌드에 관람객 약 4만 6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순천만 자벌드는 호남권 최초의 직업체험 교육기관으로
어린이 체험관과 청소년 체험관으로 구성돼 호남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방문객 21만 명을 목표로 운영 시스템을 보강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순천만 자벌대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과 보성 순천의 갯벌을 글로벌 관광상품으로 판매해 청정 전남의 인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의 갯벌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 등 5건을 기획하고 갯벌 체험이 가능한 4월부터 본격 판매하기 위해 글로벌 홍보 마케팅에 나설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5월에 열리는 제30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회와 순천시 장애인 체육회, 각 종목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계획과 참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팔마 주 경기장 등 22개의 종목별 경기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0회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는 오는 5월 11일부터 3일간 순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택적 정보 공개가 오히려 유권자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이루어질 경우 통상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지만 혐의 당사자나 행위에 대한 정보 대부분을 비공개하면서 추측성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습니다.